본인 사주예요? 네. 가슴을 이렇게 누가 쳐요. 그죠? 이거 어땠어? 보니까. 보니까 있죠, 이거?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저는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있었지? 네. 이거 어디 있어? 이거 누굴 거야? 응? 지금 저한테 사주 보러 오신 거잖아. 예. 응. 이거 보니까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예. 이거 어디 갔냐고, 부채. 그냥. 버렸어요. 버렸어? 네. 이것도? 네. 신을 받고 나서 내려놓은 거야? 예, 네, 그냥 무서워서. 무서운데 신을 왜 받았어? 그 이제 신을 제대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어. 받았는데 자신도 없고 무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신을 받고 내려놔버리면 본인이 살 자신은 있고 신이란 세계가 신령님들이 가벼워? 무섭지 않아? 그것도 걱정이 많아서 지금. 어, 그래서 온 거야? 네. 그래. 본인이 입도 뻥긋 안 했는데 본인 내 앞에 앉자마자 이거 어딨니? 이거. 붙여봐봐. 네. 응? 무서워서 내려놨어? 네. 그럼 어떻게 살아가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부터. 내가 봤을 때 본인 쥐뿔도 없어. 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돈도. 네. 가진 거라고 뭐 집안에 가족들밖에 없겠지. 네. 그지? 예. 본인 같은 사주를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본인이 최고인 것 같아. 어? 내가 선택했을 때는, 분명한 의지도 있었을 거고, 예. 어? 잘 해내야겠다는, 물론 생각도 했을 거고, 그럼 의지는 다 어쩌고 왜 뭐가 두려워서 그걸 내려놨다고 하니까 기가 차고 코가 막힌다 이모니가. 응? 이거 찾아 가서. 어? 이건 어딨어? 어? 다 버렸어? 반지는 모셔놨어요. 반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딨냐고 염준. 어? 그냥 사자마자 버렸다 그런다? 네. 맞아? 예. 네. 무속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네. 사람을 살리는 구제중생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네. 이 무속인들이 왜 겉모습만 보고 본인을 선택했을 거야? 네. 그지? 예. 그 화려한 모습. 예. 본인도 뭐 이런 방송 이런 거 즐겨봐요? 네, 유튜브나 이제 그런 거. 유튜브나. 뭐 나오는 것도 이제 보고 못하는 것도 보고. 근데 거기에서는 되게 화려해 보여. 고, 어? 예, 네, 되게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니까, 힘만 받으면, 뭐, 나도 그냥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네, 맞아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내가 신령님이란 걸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니, 네. 신을 받고 나서 해야 될 것도 많고, 네. 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러니 그게 두려워. 되게 못된 거죠, 본인. 네. 응?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또 겁이 나니까 나한테 또 들어왔어. 네. 그럼 아예 이런 데로 들어오지 말고 살았어야지. 왜 또 들어와? 왜 또 겨 들어와서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어떻게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야? 어?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찾으래. 응? 그러잖아. 본인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반에 앉자마자. 부채를 잡아가지고 내 거 어딨냐고 이렇게 흔들잖아. 그거 다 업이 되는 거예요. 그 업이 누구한테 가?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가겠죠. 네. 그러니 그냥 무시하고 넘길 일은 아니고 네. 잘 판단하세요. 어? 그리고 정말 많이 난리쳐야 돼. 내가 지금 막
흥분이 돼. 원래는 다른 사람들 보고 내가 또 많이들 뭐라 하는 성격이긴 한데 본인 같은 어이가 없다 그래. 단지로 모시고 살고 계시다. 네. 그 단지도 자 똑바로 내모시지도 않았구만 뭘. 근데 어? 똑바로 네. 자리를 잡아서 모셔놓지도 않았다고. 네. 어떤 처벌가 났구만. 어? 그래 안 그래? 예. 네. 쟤도 어. 둘 데가 없잖아. 어, 둘 데가 없어서? 네. 얘라 씨. 나쁜 사람들이네. 큰일 나. 어? 그리고 본인 재혼했죠? 네. 남자는 있어야 돼. 나는. 예. 어? 다른 거 다 없어도 네. 돈 없어 배고파 굶어 죽어도 남자는 있어야 돼 본인은. 네. 응? 그럼 그거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네. 나이가 어리죠? 네. 아니 본인보다 지금 남편분 대주님이 네. 나이가 어리지? 네. 좀 저보다 좀 많이 어려요. 나이 터울이? 네. 그래. 남자 없으면 또 못 사는 사주에. 응? 외로움증 많고 고독함 많고 욕심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어쩌다가 이랬는지 이 업을 지었는지 이 업 풀어야 돼요. 네.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다시 쥐든 내려놓고 살 거면 다시 제대로 잡아서 보내야지. 지금 폭 시한폭탄으로 끌어안고 살고 있잖아. 그게 빵 하고 터지면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의 가족들 벌이 죄가 되는 거야. 이 죄가 우리 가족들한테 오는 거고.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없애버려야죠.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그럼 다시 저걸 이제 이 신의 길로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이걸 잘 풀어서 모시는 다시 보내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되는데 본인은 다시 모시려면 자신 있어? 지금은 확답을 제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직은 나 입에서 욕 나올라 그런다. 응? 욕 나올라 그래. 나 다시 모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신도 없고 확답을 들어야 되는데 길을 가르쳐도 못하겠다. 이게 장난이야? 이쪽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어? 솔직히 겁나기도 해. 솔직히 말하면. 그래 겁이 나니까 들어왔겠지. 근데 방법을 그냥 나는 그러면 무탈하게만 살고 싶어요 이거야 그냥. 아무 일 없이. 저보다는 일단 이제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좀. 그래 그러려면은 그 폭탄을 치워버려야지. 자꾸 신의 세계를 들었다 갔다 하지 마. 네. 어? 본인이 한낱 인간에 밖에 속해 있지 않아. 본인이 신령님을 받는다고 해도 받아들이겠다고 해도 신령님 거부하면 본인 못 받는 거고 어? 내가 싫다고 거부한다고 해도 신령님이 뭐 그래 알았다 너가 싫다니까 나 갈게 이런 장난치는 이런 세계가 아니야. 이 신령님에 대한 세계가 신의 세계가. 그러니 이렇게 무속인 집에 들어와서 살려주세요 저 어떡할까요? 아니 어떡할까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가 맞는 거지 저 어떻게 할까요 하기는 싫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같지도 않은 상담을 하러 와. 나는 다른 거 다 참아도 이 신령님에 대한 예우나 신령님에 대한 뭐 생각들 개념 가치 이렇게 되지 않으신 분들은 난 성종하기가 싫어. 기본 예의도 갖추고 마음가짐이 돼야 신령님도 보듬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시겠죠? 도움도 주시고
그러니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예. 다시 상담을 들어와. 예, 알겠습니다.